계속해서 안정적인 토큰 증권 거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고 금융 전문가들이 설립한 회사 한국 ST거래의 전략기획 담당이신 이성모 CEO님이 토큰 증권 유통 시스템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ST거래의 이성모입니다. 저희 한국 ST거래는 앞서 오늘 축사를 해주신 그 조원동 대표님 휘하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요, 보시는 토큰 증권 유통시장인 거래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그 다음에 뭐 예적금 같은 전통적인 이제 금융상품들이 있었죠. 이런 금융상품들은 사실,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저희는 이제 니치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니치마켓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이 그동안 많이 출시가 되어 왔었지만 아직까지 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요번에 이제 그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증권 쪽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형 증권사들은 그 시스템 투자에 들어갔죠. 그래서 상당 부분 개발이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토큰 증권이 오랜만에 제도화되고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토큰 증권 시장이 안착이 되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지 저희의 생각, 저희의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5년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 20년 정도는 증권사에서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기획, 사업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고요. 나머지 5년은 이제 코인 쪽에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RMS 업체에서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이제 RMS 업체가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증권 쪽에서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주식 시장이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였었거든요. 이 회사가 찾아와서 우리가 RMS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저리스크에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매입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는 많이 대출을 해줘봤자 한 2.5배 정도 대출을 해주는데 이 주식 매입 자금 대출은 한 종목에 5배의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5배의 대출을 해주면서 한 종목으로 또 몰빵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증권사의 신용상품에 비하면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이제 조금 규모가 컸으니까 이 회사는 이미 작은 증권사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될 것 같아. 그래서 대표님한테 찾아갔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 미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2.5배 주는 것도 불안한데 5배 줘서 그게 된다고? 됐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땐 돼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제 대표님한테 계속 항변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 대비 이제 빌려줄 수 있는 신용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한계가 다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룹사의 증권사에서 고객들이 신용대출을 못 받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때 그거 한번 갖고 와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고객을 잡기 위해서 이제 RMS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증권사라면 다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리스키하게 시장을 바라봤었어요. 왜일까요?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죠. 그래서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다 잊으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사업 검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08년도, 이것도 2008년도였는데 P2P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P2P는 다수의 그 대출 투자자들이 소수의 차주한테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컨셉이 뭐였냐면 중금리 신용대출이었어요. 중금리란 얘기가 뭐냐면은 그 신용등급이 약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 중금리 시장은 지금도 뜨거운 감자죠. 잘 해결이 안 되는.
이걸 위해서 인터넷 뱅크도 나오긴 했지만 중금리 신용대출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P2P가 나오면서 야, 이 중금리 시장 괜찮은데 이랬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차주에 대한 평가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 투자할 사람은 많아요. 야,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중금리 신용등급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돈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데 한 10% 남짓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빌리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평가할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신용평가사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등급, 7등급만 빌려줄게. 근데 그분들이 돈을 빌려준 그 신용등급에만 의존을 했는데 그 신용등급이라는 게 사실은 실시간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용점수에 의존하는 거 굉장히 리스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주들이 채무불이행 사태가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빚을 안 갚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독당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한 사업이었어요. 저도 보고를 드렸죠. 이거는 담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스타트업 같은 데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한 번 더 검토를 했거든요. 2015년도에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전략경영실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역시 같은 결과였어요. 뭐냐?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시장은요. 투자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투자자 보호가 안 되면 그 상품을 도입할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로 제가 2013년도를 기억을 하는데 국내 대기업 배열의 증권사에서 소셜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처음 런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면서 야, 대기업 계열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서 검토해봐. 그런 오도가 떨어져서 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팀하고 계속 싸웠죠. 야, 삼성도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큰 기업도 하는데 우리 왜 안 돼? 할 수 있어. 금감원에 질의하겠답니다. 해. 금감원의 답변은 역시 안 된답니다. 왜 안 될까요? 당연히 소셜 트레이딩은 리더가 있어요. 이 리더는 통종 매매나 선행 매매를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얘네들이 선행 매매나 통종 매매를 안 한다라는 보장이 있어? 없죠.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리더를 따르는 그 투자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안 된다죠. 자, 그 사이에 많은 비즈니스 검토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검토했던 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인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 부사장님한테 이 코인 시장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안 된다고 할 걸? 왜 안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 힌트가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공정한 평가 가치,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도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100원에 샀든 1000원에 샀든 천만 원에 샀든 내가 이걸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공정가치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도권의 입장이거든요. 저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공정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거는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벌써 투자자 보호 얘기를 세 번 했습니다. 보수적이다, 투자자 보호가 세 번. 그래서 저는 코인이 너무 하고 싶어서 코인 시장에 나왔어요. 코인 시장에 나와서 코인 시장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녹을 먹었던 증권시장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다 똑같았어요, 증권하고. 모든 시스템, 뭐 시장 감시 기능이라든지 매체 같은 것들이 다 동일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개의 거래소에 컨설팅도 해주고 실제로 기획도 해주고 뭐 개발자들 인벌브 시켜서 개발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증권형 토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증권형. 잠깐만. 나는 증권을 잘 알고 토큰도 5년 했으니까 토큰도 너무 잘 알아.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는 증권형 토큰의 최고 기획자가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올해 초에 금융감독원에서 토큰 증권으로 바꿨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토큰 증권이라는 얘기는 증권의 방점을 찍은 거잖아요. 증권이란 겁니다.
증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도권이라는 거예요. 인가 내줄 테니까 법태두리 내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길게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투자자 보호가 안 되면 이 서비스 망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오늘 발표를 하려고 나왔는데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자 보호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PPT 진행 준비를 했는데 PPT 대로 읽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제 사설을 좀 늘어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P2P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증권형 클라우드 펀딩 이것도 제가 이제 사업성 검토라고 실제로 사업도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2019년까지 뭐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계속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23년에는 116억 원 규모밖에 안 될 정도로 축소가 됐고요. 특히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92%가 일반 투자자일 정도로 일반 투자자밖에는 참여 안 하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2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200만 원 투자해서 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갖고 언제 상장할지도 모르는데 벌어봤자 뭐 몇 년에 얼마나 벌겠습니까? 상품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가 중개한 크라우드 펀딩 건수가 계속 감소를 하면서 최근 4개년 동안은 1년에 한 개밖에 안 됩니다. 제가 몸담았던 증권사도 서비스를 접었어요. 근데 왜 접었냐? 뭐 뒤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태 말씀드렸던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저희 그 토큰 증권 생태계가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엇보다도 투자자 보호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소는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꼭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가 상장 심사, 두 번째가 시장 감시, 세 번째가 자율 규제입니다. 자, 상장 심사는 당연히 거래소의 보유 권한이죠. 그래서 전담 부서를 당연히 두고요. 이 전담 부서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 그 멤버들은 회계사나 변호사, 변리사, 평가사 같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만 구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감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증권 시스템을 20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가 적용된 알고리즘을 반영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거래, 이상 거래 탐지나 불공정 거래 탐지, 뭐 자금 세탁 방지나 KYC 등에 적용할 계획이, 적용하면서 업계 최고의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 있고요. 세 번째가 자율규제인데요. 네, 자율규제를 조금 좀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선 사례들도 대부분 협의체가 구성이 되긴 했었어요. 됐는데 협의체에서 만든 자율규제가 준수되지 못하고 준수되지 못하니까 그냥 다 그 각 사의 이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들어가면요. 금융감독원은 당연히 민원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는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만들고 이 자율규제가 준수돼야지만 규제가 약해지고 규제가 강해지지 않고 그래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협의체는 발행사하고 유통사뿐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사나 심사사, 평가사까지도 구성하는 광의의 범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 보호가 되고 이 투자자가 보호가 돼야지만 정책당국이나 감독당국도 이 시장을 좋게 바라볼 겁니다. 두 번째가 실물자산 확보인데요. 저희가 거래소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 저희가 네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실물자산인데 저희는 건전한에 방점을 찍었어요. 일반적인 실물자산이 아니라 건전한 자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최근에 조각투자업계에서 투자계약증권 1호를 이제 따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였는데 아직까지 1호가 안 나왔어요. 1호가 안 나온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평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도 누구나 다 조각투자 1호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 싶은데 막상 금융감독원에서 보면요. 이게 적정한 가격이야? 이 가격 맞아? 그런 의문이 계속 드니까 승인을 안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한 자산을 발굴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단어인데 에셋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뭐 여기 이제 시간이 크게 나오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 반도 얘기 안 했는데 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에셋 얼라이언스는 그게 크게 두 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의 축은 에셋 그룹입니다. 에셋 그룹은요, 크게 보면 정책과제나 국가선도사업, 스마트팜, SOC 같은 누구나 알아도 공정한 가치평가가 가능한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미술품이나 그런 것도 저희 염두에 두고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이 나오면 그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가 가능한 상품을 중심으로 저희가 에셋그룹을 구성할 계획이 있고요. 다른 한 축은 저희 한국 ST거래를 중심으로 한 발행유통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행유통그룹은요, 증권사그룹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특허법인, 자산평가사하고 감시기능을 위한 언론사까지도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발행유통그룹은 건전자산 발굴하는 걸 지원하고 발행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에셋, 자산은 토큰, 저희 쪽을, 저희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토큰으로 발행되고 유통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두 축을 에셋 얼라이언스라고 칭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실물 자산인 에셋이 저희의 공정한 자산평가 지원과 컨설팅 토큰화 지원을 통해서 AT로 변환이 됩니다. 자산 토큰이라고는 AT, 저희만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 AT로 변환이 되고요. 이 AT는 성격에 따라서 비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한 CT라는 토큰으로 발행이 되고 이 CT는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상장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은 저희가 ST로 발행을 해서 이 ST는 저희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받아서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뽑은 키워드가 시장 조성입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영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장외 거래 중개업이거든요. 비슷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KOTC 같은 경우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계속 축소되면서 올해 9월까지 거래 금액이 359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KOTC 시장이 왜 이렇게 축소됐지, 죽었지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유를 검토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공통적으로 뽑는 이유가 유동성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 근데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는데 저희의 얼라이언스는요, 공급과 수요를 한 번에 아우르는 그런 얼라이언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시장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 조성을 위한 에셋 그룹, 공급 측면의 에셋 그룹이 이미 에셋 얼라이언스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수요 측면의 발행 유통 그룹이 투자자 유치에 힘쓰는 시장 조성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에셋그룹은 저희 뭐 증권사 연합이나 증권사 발행사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겠죠. 이 토큰 증권은 저희 거래소에 지원이 되면서 토큰 증권 공급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시장 참여자 확보, 투자자 유치 부분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때마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도 여권만 있으면 외국에서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해외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하거나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투자자 유치에, 근데 어저께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내 투자자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토큰 증권은 일반적인 주식이나 뭐 증권보다는 외국인이 접근하기 굉장히 쉬워요. 주식은 사실 보면 재무제표나 뭐 공시사항들이 영어로 된 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토큰은 명확한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토큰 증권보다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해외 투자자 유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내 마케팅이나 증권사 연합을 통해서도 투자자 유치가 계속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토큰 증권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현재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식이나 코인 매매 다 해보셨을 텐데 이거는 다자간 경쟁 매매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토큰 증권은 금융위에서 상대 매매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대 매매 굉장히 헷갈리는데 경쟁 매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호가에서 만 원에 118조의 매수 주문을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9,990원에 있는 110주가 체결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미체결 8주가 만 원에 체결이 되면서 총 매수 비용이 117만 8,900원이 됩니다. 근데 상대 매매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상대 매매 다시 볼게요. 자, 똑같은 화면인데 상대 매매로 주문을 넣었을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될까요? 9,990원에 있는 110주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만 원에 있는 413주 중에 118주가 체결이 되면서 전량 295주가 되고 실제로 총 매수 비용이 아까보다 많죠. 118만 원이 됩니다. 경쟁 매매보다 많은 비용이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개인별 투자 한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 특허 출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상대 매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대 매매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기술하고 복잡한 개인별 투자 한도를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블록체인 지갑에 관한 기술하고 중개기반 토큰 거래 기술, 예비체결 기반 장외 주식 거래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특허 취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가 투자자 보호 시스템인데요. 투자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20년간의 증권 시스템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알고리즘이 반영된 시스템과 AI 도입을 통해서 시세 조정이나 통정 매매, 이상 매매, 뭐 자산 가치 변동, 불공정 매매 같은 시장 감시 기능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유지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 감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저들이 알 수 있게끔 서비스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CFD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장 감시 기능은 있는데 이 시장 감시 결과가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희는 이 부분을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전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증권사 연동 지원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특허 출원되어 있는 기술을 적용한 UI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단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백단이나 미들웨어 쪽은 이미 다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따라서 저희가 증권사 시스템까지 지원을 할, 그러니까 원하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거고요. 요걸 통해서 저희가 증권사와 연동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이미 오버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연 영상을 여건상 영상으로, 그러니까 시연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토큰증권 거래소 성공을 위한 4요소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자 보호, 두 번째가 건전자산 보호, 건전자산 확보, 세 번째가 시장 조성, 네 번째가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에셋 얼라이언스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 토큰증권 시장은 새로운 먹거리고요. 이 먹거리는 저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모든 구성원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에셋 얼라이언스 같이 에셋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하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오늘 축사를 해주신 조은동 대표님이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하셨던 분이 저희 대표님으로 계신 이유는
저희가 일반 사기업처럼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공기업처럼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파이를 키워서 같이 먹자라는 겁니다. 저희 그 SL 얼라이언스는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